회장이 명인명창을 합시다. 온팀에 배워버려야지. 새로 오신 회원님들이 저격계로 명인명창을 주고받기를 두 번 정도 하고 쓴 이어 고칠란게 논섭으로 한 번씩 주고받기를 합시다. 그동안 멀리 떨어져 계신 회원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존의 회원님들이 한 번만 양해를 해주쌈. 아, 명인명창 풍류랑과 명인명창 풍류랑과 가진호사 두 번만 가진호사 시켜 교군대워 앞세우 가진호사 시켜 교군대워 앞세우고 일등 세악수 통영관 일등 세악수 통영관 황폐철륜 안장발을 한경도 백두산은
산 광경도 백두산은 구만강을 구경하고 강원도 금강산은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하고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하고 왕실리 청룡이요 회산대아이 전봉금서행이라 한강은 말년수라 그러니까는 들어와서 공부들 했었던만은 저기 잘 들으시네. 여보 진아님 어디 얼마나가? 그리고 저거 봐. 내가 보니까 저 진아님도 솔레솔레 들어와서 공부했었던만은 저렇게 잘한다는 게. 한 번만 그러면 더 하고 그 뒤에 나갑니다. 네. 예. 한번 여가 그러면 한번 더 배우지 말고 쭉 한번 불러볼까 같이? 그게 더 나았겠어? 아니면 한번 더 배워? 좋습니다. 쭉 가요. 쭉 가고 확 나죠. 더 자신감. 더 자신감.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했었더만은 세계 아니라 옥진님이 놋대라오기. 여기서 제가 돈을 좀 안 썼더니 벌써 이렇게 효과가 나. 아따 우리 진아가 요새 수가 늘었어. 수가 늘었어. 아 근데 이거 진짜 지리 공부 열심히 할 거지 진짜 이 고산 네. 이거 진짜 우리 헷갈려요. 진화가 아주 야구졌네. 네? 야구졌어. 아주 그냥 머리를 막 쓰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저 뭐지 그거 합시다. 명인명 장시작. 명인명 명인명상 풍류랑과 가지
저기 나은이님 코가 이제 다 났었네. 마음에 이제 좀 이제 여유가 생기셨구나. 천불나는 이 쪼개. 마무리 되는 게 아이고 그게 아니라요. 코에 그렇게 그랬어요. 그냥 속을 많이 끓여서 근데 이제 화가 좀 가라앉아갖고 코가 이뻐졌네. 이쁜 사람은 봤는데 코가 이쁘다 그러니까. 아니 이뻐졌다고. 빨간 것이 싹 이제 쪼개 가라앉았다고. 예, 감사합니다. 치킨도 쓴게 그냥 커잘난 게 어딘데. 커잘난 게 남녀 선부가 좋건데 커잘났어. 그렇지, 전지 빛깔로. 복고죠. 복고. 거기다가 콕 한 마리 더 붙여서 복고죠. 그말 뭐예요? 진아님이 어디 유학 갔다 온것 같아. 그치. 진아님 유학 갔다 왔어. 갑자기 너무 지혜로워지고 너무 막 그냥 완전히 막 어우 막. 왕심리기 청헌용이요. 왕심리 청룡이여 대상한대 아이기 대상한대 아이기 전봉금성이라 전봉금성이라 종남산은 전력원산이 남산은 전연산이요 한강은 말년수라 한강은 말년수라 그죠
어디부터지? 어렵네. 청천삼촌 대춘세보니 사방을 아우러서 크게 사방산세론 하면서 웅숭하고 넓게 아우르게 그러니까 목을 크게 써야 돼. 사방산세론 그리고 도도하게 사방산세론 거만하고 점잖하고 도도하게 사방산세론 아우러서 한 번만 쉴게. 사방산세는 지저여 멀리 건곤만한 중이라. 시작. 사방산세는 지저여 우리 노래에서 건곤이 나오거나 천지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 사방이 이렇게 나오거나 할 때는 그런 말들이 나올 때는 대개는 음을 부풀려서 좀 과장되는 만큼 웅장하게 홍성하게 음을 써줘요. 그렇게 다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천지, 건곤, 이렇게 또 사방 이런 거 이렇게 큰 말이 나올 때는 큰 바다 이렇게 큰 바다 큰 강 이런 것이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크게 화다
그 굉장하네. 우리 전라도에서 그러거든요. 그 감정 있어요. 아따 그거 굉장하대. 그렇게 과장된 그 말이 그대로 소리 속에 녹아 있어요. 그렇게 해줘야 돼. 크게 그 소리도 그렇게 크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게 그 이면을 맞아요. 아따 사백. 이걸 아냐. 이 코딱지만 한 거야. 그건 진짜 한 뼘도 안 되는 거야. 사방사선을 움직여 이렇게 하네요. 사방산세는 시정모여 말리시다. 사방산세는 시정모여 지정모여 말 지정모여 야, 사방산세는 산세는 산세는 사방산세는 사방산세는 지정하여 말리자. 지정하여 건곤 만한 중이라. 사방산세는 지정하여 말이다. 사방산세는 지정하여 말이 건곤 만한 중이라. 그죠? 여기가 이제 그냥 순순하니 평탄하니 가다가 목은 그러니까 이게 음은 평탄하지만 이제 여기서 음색이 평탄치 않은 곳에 온 거예요. 음은 평탄하니 이것도 별 어려운 목은 아니야. 그러나 음색은 만약에 거기서 음색은 거기서 한번 써줘야 돼. 이런 것을 성음이라고 해. 해줘야 돼. 거기서 그렇게 해줘야만이 이면이 살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노래는 너무 밋밋하니 수렁동 수렁동이 지나가게 돼 있어. 근데 그렇지 않게 도처에 음은 비록 평탄하고 순탄한 음들로 이렇게 이제 평평 이렇게 검은구 병창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갔어 이제 그 검은구 병창에 올린 거를 그냥 소리를 좀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평평하니 이제 그렇게 그냥 순탄하니 가. 하지만은 전체로 그렇게 가면 졸려서 들을 수 있간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순순히 가다가 이런 데서 한 번씩 이렇게 팍 음을 열어갖고 크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데 부비트랩이 있어. 가다가 한 번씩 그렇게 장치가 있지. 옛날 우리 그냥 조상들이 그렇게 널널하니 그냥 탱자탱자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비록 곡은 좀 쉬운 듯해도 안 그래. 그렇게 다 있는 목은 써줘야 돼요. 사방산세는 지정하여 말리 건곤 만한 중이라. 사방산세는 지정하여 말리 건곤 만한 중이라. 잘하시네. 그러면은 이제 뭐였지? 시작이 청천 청천삭 주러온 대춘세번이 청천삭 주러온 대춘세번이 청천삭 주러온 청천삭 주러온 대춘세번이 대춘세번이 세표장인디 전하금고 세표장인디
원 만한 중이라. 선생님 동네만 느끼겠지. 응? 선생님 동네만 느끼났어. 청천삭주러건 대춘세건이
지정하여 빨리 건문 만한 중이라. 진짜 버드님 목소리가 들려요. 아 진짜 이쁘게 한다. 우리 명인명장을 해갖고 여기까지 쭉 연습을 해봅시다. 네. 명인명장 시작. 명인명장 풍요당마 가지노
날 슬프다. 갑시다. 이 빵 우리 거기서 이거 사갖고 왔다.